경북경찰청의 박정훈 대령이 사건과 자료를 이첩했는데. 그렇죠. 경찰청에서 네, 8월 2일 날. 그걸 어디다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8월 2일 날 네. 경북경찰청에도 줬죠. 네, 근데. 그런데 그날 오후에 이제 국방부에 네. 있는 군 검찰이 와서. 검찰단장. 네, 검찰단이 와서 그거를 이제 다시 돌려 회수해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냥 자료도 아니고 단순한 공문도 아니고 이게 수사 자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누가 수사 자료 주는데 달라면 다시 돌려주느냐. 그럼 100번 양보해서 돌려주는데 그러면 국방부에서 뭐 공문이라든지 예. 객관적인 사유를 아. 달아서 보내온 게 있느냐 했더니 뭐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게 없이 좀 국방부의 책임 있는 그 관리관이 그 전화를 해서 좀 절차에 착오가 있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니 그러면 국회의원인 내가 만약 내 수사 자료가 있다고 한다면 내가 돌려줘 그러면 돌려줄 거냐고. 그러니까 이 수사 자료라는 것 자체가 가지는 그 아주 중대성이 있잖아요. 네. 그럼 그걸 받았으면 그거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돌려달라고 왜 돌려달라고 하느냐 이유를 묻고 그 이유에 대해서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 그러면 네. 카피해서 주든지 그렇지. 아니면 사본을 남겨놔야죠. 그것도 안 남겨놨어요. 그것도 남겨놓지 않은 거죠. 어. 이제 나중에 이제 행안에서 국정감사 진행되는 마지막에 가서 결국 그 자료를 나중에 국방부로부터 받았다고 하는데 네. 그 받았다는 자료가 당초에 우리 박정훈 수사단장이 제출한 그 자료와 동일한지 아닌지는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면 추후에 이게 네. 자료 요구를 해서 예. 그러면 추가로 왔다는 그 자료, 그 추가로 다시 왔다는 그 자료를 다시 제목만이라도 전부 다 카피를 해서 이제 보내라. 네. 그럼 제가 자료 보관하고 있다가 어. 그 원본하고 원본이 나중에 확인되면 원본하고 대조할 생각입니다. 아, 그건 보낼 수밖에 없는 모양이죠, 경찰청에서? 아니 경찰청에 제가 자료 요구를 한 거니까. 아, 자료 요구를 한 거니까. 그런데 아, 예. 그 VIP 나오면서 이거 대통령이 탄핵사유라고 호통치시던데 그건 왜 그러는 겁니까? 이제 무마 의혹이 있잖아요. 네. 이제 관련된 법을 보면은 네. 이 지휘자는 이 군 검찰 관련해서 군과 관련해서 수사를 지휘할 수는 있어요. 예. 수사를 지휘할 수는 있지만 수사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군 경찰법에 그대로 딱 네. 명시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거를 지금 박정훈 단장이 그 7월 30일 날짜에 대해서 회고를 하면서 얘기하기를 아, VIP 뜻이다. 사령관 얘기가 해병대 사령관 얘기가 이거 좀 예? 저 사단장하고 뭐 여단장은 뭐 혐의해서 네. 빼야 된다. 이게 VIP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당연히 수사 무마에 개입을 했잖아요. 네. 그가 개입을 했다는 것은 결국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법률 위반을 하게 되면 그땐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는 아, 겁니다. 윤석열 탄핵 사유가 명확하다. 그것이 예. 국회에서 얘기하신 거죠. 예. 그래서 이거를 이 경찰이 단순히 이쪽이 최상명 사건에 관련해서 수사를 또 진행을 하지만 네. 플러스해서 이 고위직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네. 개입해 있다고 한다면 이 문제도 수사를 해라. 수사를 해라. 수사한대요? 어떻게 한대요? 그러니까 답변을 안 하잖아요. 네. 답변을 안 하고 제가 시간이 좀 여유가 있었으면 좀 더 다그쳐서 막 뭐라고 좀 호통도 치고 좀 했을 네. 텐데 좀 시간이 그 끝자락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얘기한 게 이거 이렇게 답변 안 하고 이런 식으로 뭉개간다면 결국은 국회가 이거 뭐 패스트트랙에 태워서 특검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아, 현재 경찰이 못하는 거를 그러면 그 내버려 둡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고 그런 구조 지난번에 일단 패스트트랙 지정이 정당성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죠.